네, 주문한 안주 나왔어요. 출립 카라게. 이 테바사키가 여기 약간 추천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아, 뜨거워. 어우, 뭐 야경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웬만하면은 강력하게 무슨 호텔이라든지 추천을 잘 안 하는데, 긴자 쪽이나 쯔키지 쪽 호텔을 찾고 계신 선배님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기 하시면 돼요. 예. 어,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선엄 고구마입니다. 니혼노 센파이다치마 곤니치와 고구마 데스. 네, 오늘은 쯔키지 홍간지라는 곳에서 스타트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쯔키지 시장이에요. 쯔키지 시장이 일본 최대 수산물 시장인데, 한국 선배님들이 도쿄 오면은 반드시 들리는 관광지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 왜 왔냐, 드디어 무기자로 일본에 올 수 있게 됐잖아요. 그 기념으로 앞으로 좋은 가성비 호텔 많이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쯔키지에 있는 가성비가 좋은 호텔 하나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언제나 그렇지만 금액은 마지막쯤에 오픈을 할 테니까 금액을 좀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언제나 그렇지만 선배님들 잘 따라오세요. 스타트한 곳은 쯔키지 홍간지라는 곳인데요. 이게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불교 사원이에요. 쯔키지 시장은 바로 저 길 건너편이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쯔키지 홍간지에서 이 쯔키지 역이랑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쯔키지 역 1번 출구인데, 1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오늘 가는 호텔은 5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거의 주택가거든요. 여기는 이렇게 동네 슈퍼 있고, 아, 저기 보인다. 위치는 진짜 최고인데요. 네,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인데요. 코코 호텔. 이름도 뭔가 좀 귀여워. 코코. 바로 옆에 이런 건물이 한 100년은 넘어 보이네. 뭐야 이게. 이런 건물을 어떻게 아직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아, 대단하다. 한국은 약간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다 재개발을 하잖아요. 야, 여기만 뭔가 좀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간 느낌인데요. 죄송해요, 또 딴 길로 샜네. 아무래도 쯔키지 시장 바로 앞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그런 스시집 그런 게 많거든요. 여기 호텔이고 호텔 바로 옆에도 이렇게 뭐 스시집 있거든요. 저 앞에도 스시집. 뭐 놀린 게 스시집이네요 역시.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늘 1박할 코코 호텔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강력하게 무슨 호텔이라든지 추천을 잘 안 하는데, 긴자 쪽이나 쯔키지 쪽 호텔을 찾고 계신 선배님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그냥 여기 하시면 돼요. 예. 잠깐 들어가기 전에 주위에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들어오긴 들어오는가 보다, 외국인이. 여기서 이제 건너면 바로 쯔키지거든요. 호텔에서도 나와서 1분 바로 쯔키지. 예. 그러니까 위치는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라면집 있고,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타나카라는 이자카야 가게 있고,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우, 분위기 좋네. 나왔다. 네, 체크인도 끝났고요. 네, 가보도록 하죠. 참고로 오늘 제일 높은 층으로 됐거든요. 11층이 제일 높은 층인 것 같아요. 1117호. 이게 보시면 분위기가 싼 티는 안 나요. 참고로 선배님도 여기는 지금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착해. 좋아 좋아. 옆에 방이 없네. 117. 오픈. 오케이. 네, 거울 있고, 반대쪽에는 화장실이겠지? 역시 화장실이네. 화장실 따로 안 있는데도 간혹 가다가 있어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슬리퍼 입고, 일단 가방부터 내려온. 깜짝아. 여기 무슨 테이블 있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 좋아요. 그리고 봅시다, 천천히. 이거는 냉장고겠지? 예, 역시 냉장고인데, 예,
전원 들어가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욕실을 볼까요? 욕실 오픈. 오! 진짜 약간 그 일반 집 느낌이 나는 욕실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호텔 느낌이 아니라 맨션 느낌의 그냥 욕실이네. 뭐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뭐 샴푸니스 다 있고, 예. 그리고 이거는 헤어 드라이기,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 방인데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넓은 거거든요. 예, 금액을 선배님들 상상을 하시면서 보십시오. 네, 일단은 밖에 한번 보죠. 밖은 뭐 그냥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느낌. 참고로 저쪽이 찍기지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긴자. 긴자도 여기서 한뭐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위치는 괜찮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프론트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어른 4명까지 묵을 수 있는 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4명이 묵을 경우는 여기에 매트 같은 거를 깔아주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4명이 자는 것 같아요. 아마 침대에서 3명이랑 여기서. 이것도 뭐 이렇게 하면 침대가 되는 것 같거든요. 한번 해봐야겠다. 이거 땡기면 침대가 되나 싶어서 땡겨봤는데 그냥 뭐 이불 같은 게 있네. 이런 느낌입니다. 뭐 호텔은 심플하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뭐 기본적인 거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콘센트랑 USB, 여기에도 또 콘센트 있고. 뭐 콘센트가 뭐 부족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근데 뭐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만 데스크가 조금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 네, 일단은 이 쿠션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야겠어요. 오, 쿠션 좋아. 쿠션 괜찮은데요? 오케이. 네, 선배님들. 또 이렇게 밤이 됐습니다. 제가 얌전히 호텔에 있을 놈이 아니죠. 마시러 갈 건데, 의외로 이 호텔 근처에 좀 마실 만한 데가 많아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는 또 뭐지? 저기도 이자카야구나. 그냥 동네 이자카야인데 회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안주거리 많은데요? 근데 안에 담배를 펴서 안 되겠다. 네, 여기 갈까 해요. 여기 호텔에서 뭐한 2분밖에 안 떨어진 곳인데 안주거리 꽤 많거든요. 하이볼을 그다사요. 하이볼. 네, 여기에도 이렇게 주사비 이렇게 있네요. 네, 주사위 게임. 무려? 아리가토잡스. 선배님들, 일일 나와가지고 술한잔 공짜로 마시게 됐어. 대박. 근데 안주거리가 뭐 이렇게 많아. 굉장히 많거든요. 술한잔 공짜로 마시네. 오늘 점심을 늦게 먹어가지고 많이는 안 시키고 몇 개 시켜 보도록 할게요. 거의 안주가 한 3,000원에서 5,000원 사이가 많아. 술도 싸네. 맥주가 350엔 있거든요. 보통 맥주가 500엔이 많은데 350엔이면 술도 굉장히 싼 편이에요. 대박. 이게 100엔짜리 안주도 있거든요. 200엔짜리도 있고 300엔짜리도 있고. 100엔짜리 안주는 뭐야 이거. 하나 시켜봐야겠어요. 꼭 이런 데 오면은 제가 시키는 안주 중에 하나인데요. 시오 캐베츠. 참기름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네, 주문한 안주 나왔어요. 튤립 카라게 한개 90엔. 큰일 날 뻔했다. AS 해요. MR 해야지. 고고. 맛있다. 야, 이게 90엔이면 괜찮은데요?
와, 네 선배님 이게 100엔짜리 안 주거든요. 이거는 시역 캐베트 해가지고 300엔이고 100엔이야. 오, 100엔에 입으면 진짜 대박이다. 보통 이거 다른 가게 가면은 300원은 줘야 되거든요. 어, 이거 꼭 시키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하이, 나왔다. 이 테바사키가 여기 약간 추천 메뉴인 것 같더라고요. 소금 맛이랑 간장 맛이 있어갖고 저는 간장 맛으로 시켰어요. 아, 뜨거워. 오, 이거 빛나는 거 봐. 와, 이것도 맛있다. 이게 세 개? 400엔이면 어, 싼데? 와, 짭조름한 게 맛있네요. 어, 보니까 여기 점심에도 영업을 하는데요. 어, 점심도 굉장히 어, 싸거든요. 뭐 어, 괜찮아. 괜찮다. 고추소사마데시타. 아우, 잘 먹었다.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QR코드로 결제하는 일본 가게 많이 늘었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 하이, 오시 갔다 데스. 야, 선배님, 이거 말이 되나? 1100엔이 나왔어, 1100엔. 11,000원. 와, 너무 싼데? 하긴, 그 술을 한 잔, 그, 공짜로 마셔서 그런 것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1500엔 정도? 15,000원 정도는 나왔겠다. 아니, 뭐, 개가 지죠. 어, 그리고 제가 또 리서치 해둔 곳이 있죠. 아니, 호텔 바로 옆에 있는데, 어, 좀 특이한 스탠딩 바 어, 같은 곳이 있거든요. 분위기 좀 괜찮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앞인데, 여기요. 지금 밖에서 사람이 서서 마시고 있죠. 예. 네, 여기거든요. 좀 특이한 곳이야. 예. 네. 여기 가볼까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는 의자는 없고 다 이렇게 서서 마시는 타치노미야예요. 아, 순한다. 아, 소스테라 고레구다사이. 하이. 어, 선배님 좀 특이한 게 여기 컨셉이 타치노미야. 어, 스탠딩 바긴 한데 메인 그런 안주거리가 후구래요. 후구. 예. 네, 보거. 어, 보거가 좀 비싼 그거라. 어, 근데 싸게 600엔부터 있거든요. 6,000원부터. 예. 네. 와, 근데 장사 잘 된다. 거의 만석이에요. 만석. 이거 뭐 안주 시킨 건데요. 보고 메뉴 같은데 이름이 탭빙이래요. 탭빙. 약간 뭐 오징어 회처럼 이렇게 썰어 놓기도 했고 약간 보고 껍질 같기도 하거든요. 약간 꼬들꼬들하다. 네. 근데 지금 날씨가 시원해가지고 밖에서 마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동을 해야겠다. 네, 선배님들 지금 밖에 왔어요. 밖이 시원해서 좋다. 네, 보여드릴게요. 네, 가게 안은 이런 느낌. 네. 밖에 이런 느낌. 완전 길가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선배님들 지금 제가 마시는 여긴데요.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집 같은데 바로 개조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작은 게 테이블이야. 예. 네. 근데 오늘 날씨가 시원해 가지고 어, 밖에서 마시는 게 딱 기분 좋거든요. 이게 온클라스 난데 드라마가 되기로 난데 진짜 쳤다. 감동시켰다. 좋았어. 객근이 볶음 이때 밑에. 어, 호텔에서 어, 조금만 이렇게 걸으면 무슨 강이라고 해야 될까? 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렇게 조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우, 뭐 야경 나쁘지 않은데요? 참고로 여기는 이제 토요스 쪽 이제 가는 길인데, 이쪽이 약간 이제 요즘 생긴 부촌이라고 해야 될까? 신도시. 네. 아,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저 건물 사이에 도쿄타워 보여요. 오우, 예쁘네. 네, 선배님들 마시고 들어왔고요. 이제 슬슬 이제 졸리네요. 물 받아서 목욕 좀 하고 자야겠어요. 아유, 평상시에 잘 씻지도 않는데 왠지 이런 호텔 오면은 물 받아가지고 한번 탕에 담가줘야 되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좀 씻어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선배님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주무세요.